자, 오늘 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잘 선별해보고 골라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는 스마트한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은 또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JCS 메디컬, 상하프론테크, LG 디스플레이, 인선 ENT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백산, 제이콘텐트리, 이수화학, 모비릭스, 삼성전자 나왔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는데 시청자분들 보시고 어떤 종목이 좀 많이 눈에 띄시고 관심이 가시나요? 자, 그런 종목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는데 더 알고 싶다,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팀장님의 첫 번째 카카오뱅크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을 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두 가지 이슈가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에 이제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상승 랠리를 보였다가 조정을 나올 때가 되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게 바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포트 한 켠에는 이것에 따른 수혜주를 좀 골라서 넣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은행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보험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이 접근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지금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지금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지금 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 수혜.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아직까지 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카카오뱅크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현재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도 좀 풀어줄 수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카카오뱅크를 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상우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백산을 좀 가져왔습니다. 백산이요? 네, 일단 백산을 예전에 좀 이제 뭐 7,000원, 8,000원대부터 계속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만원대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4분기에 좀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좀 달성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주 잔고가 보통 1~2개월 정도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1분기 실적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초점을 맞춰서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코로나 영향이 더 이상 좀 제한적이다. 오늘도 이렇게 좀 미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앞으로도 리오프닝 관련주는 좀 계속해서 보셔라라고 하고 싶고 그 자회사 최신물산이 또 이번에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저번 연도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 적자를 좀 보이면서 언제 흑자 전환을 달성하나 했는데 올해 좀 그런 기조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BSK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제 백산이 투자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21년에 좀 이런 투자 회사가 좀 괄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신사에도 투자를 했고 뭐 샌드박스에도 투자를 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좀 굉장히 많이 컸잖아요. 몸집을 불리면서 많이 커졌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이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뭐 3배 이상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인베스트먼트의 그런 투자 수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미국에서 또 1,
11월 신발 수입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월 동월 대비해서 35%가 늘었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뭐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것들 아시안 게임, 월드컵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백산을 김상우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몇 달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더 올랐지만 지금도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네요. 백산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중국 쪽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54%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234포인트 선에 출발하고 있고요. 홍콩 항셍지수가 낙폭이 좀 크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38%, 1.38%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뭐 오늘 뭐 미국도 좋지가 않았고 전 세계 증시가 일단은 좀 눌리는 모습.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가까이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는 낙폭을 그나마 조금 줄였습니다. 0.58%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0.34%대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네.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의료기기, 미용기기도 이제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저는 장비주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기가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의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용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크루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던 네. 그렇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코로나19가 아무리 이제 계속해서 잡히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 완화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 안에서 순환매는 나오겠지만 순환매를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이 미용, 의료 장비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 장비를 좀 만들어요. 포텐자라고 하는 이 설비를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또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많은 고객분들이 샵에 가서 조금 이제 치료라든지 아니면 케어를 이제 받는다라고 그렇죠. 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홈케어가 조금 더 많이 성행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장비 쪽이 혹은 미용 장비 쪽이 굉장히 이제 매출이 많이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미용 장비라든지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번 팔게 되면 부품들을 계속해서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실적까지도 지금 확보한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김태성 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상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이 콘텐트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이 콘텐트리요? 네. OTT 일단 제작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뭐 티빙이나 뭐 웨이브나 이런 다양한 OTT에서 제작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또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왔지만 좀 순이익에서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순이익을.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가 가능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제작 편수가 25편에서 뭐 35편까지 이렇게 증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도 좀 기반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을 그리고 또 영화관 업황 개선이 좀 아무래도 좀 예정이 돼 있죠. 이번에 또 풀리는 것도 있고 그쵸. 그리고 CJ CGV가 이번에 좀 22년에는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에는 어떻게 보면 제이 콘텐츠리의 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이 메가박스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증권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가박스 흑자 전환 그러니까 메가박스도 굉장히 좀 많이 영업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이 콘텐트리가 메가박스 부분에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사실 좀 되더라도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 기조를 본다 했을 때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연기금이 9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연기금은 이전부터 좀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조금 맞습니다. 더 길게 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을 많이 매수하다 보니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 가셔서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 콘텐트리 역시 콘텐츠에 관련된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에다가 리오프닝 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메가박스가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기대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제가 세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상하프론테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이번 한 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거나 혹은 이제 이슈적으로 좀 소외가 좀 많이 받았던 종목분들의 리바운딩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통적으로 강해하는 반도체 IT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쪽이 오늘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5G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은 좀 조금 쉬어가지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와 그제 기준으로 봤을 때 수소 관련한 기업들의 이 반등세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쉬어가니까 오히려 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 관련해서는 상하프론테크를 저는 가장 원표로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고유가에 따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비축유를 방출을 해서 유가를 잡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어제 WTI 유가 선물이 굉장히 하향 안정화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굉장히 또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 쪽으로의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대체 에너지라고 한다면 크게 전기, 그리고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가 한번 움직였고 또 태양광이라든지 수소가 순환매 사이클을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지금 위치에서부터 저는 충분히 관심 받아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상하프론테크를 포함한 수소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포함해서 수소 관련주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김상우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이 이수화학인데, 이수화학에 대해서 시청자분 2775번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수화학 지금 좀 사도 되나요? 매수가를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답도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매수가는 네. 뭐 지금 사셔도 될 현재가도 좋다. 네. 네. 대신에 이제 많이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대신에 뭐 한번 이슈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석유화학 부문에서 이제 영업 이익이 호조가 나왔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다시 했고, 올해도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업황이 괜찮은 것들, 그리고 뭐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빠질 가능성은 좀 그렇게 막 적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들이 좀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의약 부문인 이수 앱지스가 있는데 이 이수 앱지스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고체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2차 전지, 전해질, 원재료 이제 플랜트가 가동이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년 말부터 그냥 9월 뭐 10월 이때부터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 좀 앞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00억 원 수준의 캐펙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올해 300억 원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기조들은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이런 좀 슈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건설 부문도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수건설이 흑자 전환 됐고, 그리고 매각 추진 관련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의 테마도 또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올해 끌고 가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화학 일단은 뭐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봐도 좋겠지만 조금 길게 가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이슈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이제 저희 네 가지 종목이 남았는데 조금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대체적으로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제가 조금 많이 언급을 그러네요.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 대형주들이 좀 먼저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오르면 대형주들이 좀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정 시에 뭐 중소형주를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트레이딩 전략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시총 상위 대형주 위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LG 디스플레이 정말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물론 작년 한 해 굉장히 또 많이 주가의 회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뭐 주봉상, 월봉상 보게 되면 정말 수년 동안 많이 힘들었던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든 이유는 결국에 이거죠. OLED 가격
가격에 따른 뭐 중국산에 따라서 이제 가격에도 밀리고 경쟁력도 밀리고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LCD, LED 그다음 OLED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기술력으로 이제 승부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적용 모델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텔레비, 쓰시는 노트북 혹은 핸드폰 모두 이제 OLED 패턴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특히 네.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내부 인테리어에 이제 OLED 패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따른 실적의 성장세, 실적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LG 디스플레이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모비릭스를 좀 모비릭스요. 네, 일단 게임 관련 기업이고요. 일단 4년 연속 실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재무제표 보더라도 뭐 부채 비율 굉장히 낮고 유보율 좋고 또 올해 최대 실적까지 달성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 많은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글로벌 다운로드 1위 기록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되게 P2E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하게 게임을 할 수 있으면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글로벌 다운로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투자도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또 잘 될 가능성 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보라 생태계에도 진입을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네. 앞으로 좀 지켜보기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비릭스 지금부터 좀 봐도 좋을 만한 게임 종목 하나를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인선 ENT를 김태성 팀장님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배터리 쪽, 특히 이제 폐기물 쪽에 이제 원래 이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이제 폐 배터리 산업까지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결국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 배터리 이쪽을 좀 들 수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있겠습니다만은 수요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커져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이제 사용하는 배터리가 이제 효능이라든지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를 할 때 굉장히 또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만들 때 못지않게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배터리를 조금 더 이제 쓸 수 있게 만드는 산업이 이제 폐 배터리 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쪽 산업도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가 계속해서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같이 커질 수 있는 지금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ENT까지 마지막 종목을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마지막 이제 열 번째 종목 삼성전자인데 자 삼성전자 나오니까 또 유튜브에서 개인 투자자 분들 시청자분들이 질문이 폭주를 하고 있어서 설명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한님이 삼성전자 들어있네요. 이센조님은 69,600원에 이미 사셨다. 그리고 웃개님은 지금 사려고 매수 걸어놨는데 괜찮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 6만전자 되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일단 6만전자 쪽은 괜찮다. 네, 6만전자 산에서는 좀 사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네. 일단 그 이유로 좀 보면은 이제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어닝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사실 뭐 외인 투자 심리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외인 지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를 좀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면 사실 마이크론이 굉장히 그러한 것들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앞으로 삼성전자에 좀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탄탄한 뭐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좀 호조를 예상한다고 메모리 반도체 낙관을 좀 전망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최근에 또 상속세 납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매도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조정을 꽤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6만전자라고 불리는 그런 6만 원대 후반대에서는 좀 저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또 쌍바닥을 좀 이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로도 좀 나름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여기를 이탈하면 살짝 손절을 해도 되고 뭐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삼성전자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차근차근 좀 지금 정도는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분이 탑픽 종목이 뭔지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김태성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고르셨습니까?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지금 현재 그쵸. 시장인데요. 일단 그래도 카카오뱅크를 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탄력적인 부분도 탄력적인 것이고 일단 시장에 언제나 지금 나올 수 있는 이 불확실성에 좀 대응하자라는 전략도 있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네. 또 고려해서 카카오뱅크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카카오뱅크 보자 주셨고요. 김상우 대표는요? 네, 저는 일단 리오프닝 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 시장에서 나름 이제 좀 실적도 바치고 있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백산을 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백산을 살펴보자라는 의견. 카카오뱅크와 백산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한번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